인기라는 것은 정말 물거품 같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한때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방송에서 사라진 연예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익현. 1997년 그룹 유피의 멤버로 사직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피가 해체한 후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2005년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통해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그후 연기를 통해 방송에 간간이 얼굴을 비추다가 2014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2020년 자신의 SNS에 4년째 해외 생활 중이고 현재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커피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방송에 복귀하기 어렵다 며 사실상 방송 활동 중단 및 방송계를 은퇴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유튜브 근황올림픽에 출연해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맞지만 은퇴는 아니라고 밝혔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 서우. 85년생인 서우는 2007년 영화 아들을 통해 단역 배우로 데뷔하였는데요. 같은 해 로데의 옥맥가와를 통해 병맛 이미지로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킵니다. 2008년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미스 홍당무를 통해 신인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 영화 한여와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를 통해 더 많은 인지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출신 유정현 의원과의 내연관계라는 루머로 이미지가 떡락하게 되고 후에 루머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떨어진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휴식기를 가지고 간간이 개인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3. 하리수. 75년생인 하리수는 2001년 화장품 CF로 데뷔했는데요. 당시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 연예인입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여자보다 더 예쁜 외모로 주목받아 는데요. 이후에는 가수로 활동하며 5집까지 앨범을 냈습니다. 2006년 4세 연하가수 미키정과 결혼하고 아이는 입양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17년에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24년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근황을 밝혔는데 일본에서 나이차가 많이 나는 일본 기업 회장에게 청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린 시절 연예계 생활에서 많은 회의를 느꼈다고 하네요. 4. 최은주. 79년생인 최은주는 96년 CF를 통해 데뷔했는데요. 20대 중반 이전에 시트콤에서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2001년 조폭마누라에 출연해 연기에 파격 변신을 한 이후 영화에서 과감한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지만 과거 모습과 괴리감으로 이미지 변신에 실패하며 여러 개인사로 캐스팅에서 멀어졌다고 하네요. 현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헬스트레이너로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5. 김민. 73년생인 김민은 KBS 연예가중계 리포터로 데뷔했는데요. 90년대 대표 미녀배우로 꼽힐 만큼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99년부터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고 2004년 출연한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를 통해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주조연을 맡아 출연하던 중 영화감독인 이지호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둘은 연인 사이가 되어 2006년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위해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끔씩 TV 예능에 출연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TV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잊혀진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